지난해 서울 지역의 수상해 보이는 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싸게 집을 넘기는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탈세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시가 17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 씨 부모가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싸게 자식에게 판 겁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3억 차이를 나거나 아니면 5% 차이, 이거 둘 중에 하나 걸리면은 이거는 증여로 본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거래 중 수상해 보이는 1,300여 건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탈세가 의심됐습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도 9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달 21일부터 과천, 성남 등 서울 외 투기 가열지구로, 3월부터는 전국의 고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투기 가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 자료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편법 증여, 규정 위반 대출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증빙자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증빙하시고 그때 증빙하고 되셨단 말이에요. 부모 찬스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집값 담합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BS 정성진입니다.